알레로파신은 한 식물이 생산하는 화학물질 알레로 케미칼이 다른 식물의 생장, 발악, 생리, 생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즉, 식물이 서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소통하고 경쟁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레로파시의 작용 방식. 알레로 케미칼은 휘발성 또는 비휘발성 물질일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식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발화 억제. 씨앗 발화를 늦추거나 완전히 막아 경쟁 식물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생장 억제. 뿌리 줄기 잎의 성장을 억제하여 경쟁 식물의 우위를 약화시킵니다. 생리적 영향. 광합성, 보, 수분 흡수 등 생리 활동에 영향을 미쳐 식물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병충해 방제. 해충이나 병원균을 퇴치하는 역할을 하여 작물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레로파시의 예시. 1. 잡초 방제. 벼, 옥수수 등 일부 작물은 잡초 발화를 억제하는 알레로 케미칼을 분비하여 자연적으로 잡초를 제거합니다. 2. 토양 개선. 콩과 식물은 뿌리옥 세균과 공생하여 질소를 고정하고 토양 비옥도를 높이는 알레로 케미칼을 분비합니다. 3. 식물 분집 형성. 특정 식물종이 주변 환경에 알레로 케미칼을 방출하여 다른 식물종의 생장을 억제하고 자신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알레로파시의 활용. 알레로파시는 천연 제초제 개발, 토양 개선, 친환경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천연 제초제. 화학 제초제에 대한 환경 오염과 잔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대안. 알레로 케미칼을 활용한 천연 제초제 개발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2. 토양 개선. 알레로 케미칼은 토양 미생물 활동을 촉진하고 토양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친환경 농업. 알레로파시를 이용하여 작물 생장을 촉진하고 병충해를 방지하는 친환경 농업 기술 개발이 가능합니다. 4. 알레로파시 연구. 알레로파시는 비교적 새로운 연구 분야이지만 최근 생태학, 식물, 생리학, 농업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알레로파시 연구를 통해 생태계 내 식물 상호 작용을 이해하고 친환경 농업 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